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파이널 특강 백선 문제입니다. 이제 백선 문제하면 강의는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백선 바로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실제 시험보다는 아마 어렵게 좀 출제를 했어요. 약간 어려워요. 근데 약간 어려운 걸 연습해봐야 실제 시험에서 훨씬 쉽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지금 너무 쉬운 것만 해주면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안 하거든요. 교만해서. 그래서 약간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 그래서 이거 뭐 백선 점수 안 나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틀린 부분을 자꾸 찾아봐야 되겠죠. 뭐가 틀렸는지를.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도 다른 학원에 미리 푸니까 이제 고도로 예민해가지고 1번도 문제 잘못됐다 이렇게 이의제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엄격하게 하면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1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했는데 법령과 판례를 다 포함시켜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법령과 판례 규정 내용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는 있고 법령에는 없으니까 문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기억은 공신력이 틀렸습니다. 전문성 제고입니다. 이게 어려운데 시험에 출제되면 우리 암기 프린터 1번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 제고입니다. 공신력 제고가 아니고 그 이걸 논리적으로 공신력하고 전문성하고 어떻게 다르냐 따지면 답 안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암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억 틀렸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제고 틀렸습니다. 예, 전문성 제고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게 판례라고요. 니은이 법률이 아니고 판례죠.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는 개업공개사가 중개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는 게 이건 판례입니다. 물론 법령에 직접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판례까지 감안해서 니언은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판례도 포함시켜서 선관주의 의무는 판례에만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는 물론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니언은 일단 판례도 법령과 같이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 똑같이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만 이해하시라고요. 디귿의 사무소 등록 기준과 과태료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X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리얼의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엄은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해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판례입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해도 처벌되지 않고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비업의 인장등록은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예, 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등록,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옷, 휴업기간, 변경신고, 재개신고도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근데 전자문서 불가능한 게 휴업신고, 폐업신고,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신고도 전자문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등록증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니까 정정신청도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옷은 맞고요. 2형은 틀렸습니다. 2분의 1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벌 규정에 보면은 개업공개사가 고용을 한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제 48조 또는 제49조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동일한 액수 벌금형이 아니고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분의를 감경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과실이 없으면 양별 규정을 부과하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형. 따라서 답은 5번으로 보겠는데 법령과 판례를 같이 묶어서 보셔야 맞습니다. 법령에만 있고 판례는 법령에는 없고 판례에만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이거 1번, 2번 일부러 스트레스 받게 몇 개인가 이게 어렵죠. 개수형 문제가 이런 문제를 내놨는데 용어정의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요거는 2번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용어정의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도저히 본인이 어려운 과목이 있으면 그건 기출문제 위주로 보셔야 돼. 어려운 거 위주로 보시지 마시고 자신 없는 과목은 자신 있는 과목은 좀 더 어려운 것까지 해도 되겠죠. 왜냐면 자신 있는 과목에서 고득점을 해야 되니까. 자신 없는데 괜히 어려운 거 사이드에 있는 것만 하면 안 되고요. 기출문제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기억에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종별은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니은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포함되고 보조하는 자도 포함되죠.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습니다. 2번은 기출문제 그대로입니다.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개사이다. 맞고요. 리얼 우회난규의 1회 임대차 계약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업으로 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된다.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고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역시 중개대상물 2번의 용어정의 3번 중개상물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됩니다. 꼭 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파트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중개상물 용어정의에서.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 건축물은 판례에 의하면 민법상 건축물에 한정된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1, 2번이 같은 판례입니다. 따라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소위 권리금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인데요 자격증이 없는 자가 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보수를 받기로 했으면 그건 받아도 된다. 무효가 아니라 효력 있다. 다만 무등록 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무효죠. 업자 직업으로 하는 것은 무효지만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으면 받아도 된다. 따라서 4번이 무효다 X입니다. 5번 중개사무소는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요구했다고 처벌받는 게 아니라 실제 초과해서 수령해야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3번에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중개보수 타당한 것은 했는데 1번은 합산하여 이 말이 틀렸습니다. 한쪽에 받을 수 있는 게 최대가 0.9죠. 최대가 주택 외의 경우 0.9입니다. 최대 주택인 경우 매매는 0.9, 임대차는 0.8이잖아요. 최대 한쪽에 받는 게 일방으로부터 받는 게 그래서 합산하면 곱하기 1을 하면 1.8이 되겠죠.
최대 영정구 합산하여 이 말이 틀렸습니다.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천분의구 0.9%입니다. 2번은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고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곱하기 70을 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3번은 주택인 경우가 아니라 주택 외인 경우입니다. 왜?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 같죠? 한 글자씩 틀렸어요. 주택 외인 경우에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게시합니다. 주택인 경우는 시도조례가 정한 요율표를 게시하면 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 즉 현재까지 들어간 돈,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분양가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게 판례. 따라서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몇 번 구경시기로 데려갔으면 일부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X죠? 계약 성사 못 시키면 한 푼도 못 받죠?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해도. 예,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하지요. 다만 특수법인은 법인의 등록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답은 3번인데 1번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보증설정금액은 법인은 2억 원 이상이죠. 예, 그다음에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포함이 아니고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상법상 회사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X입니다. 다만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7천만 원인 경우에도 등록 기준을 충족했다 하면 맞는 말이죠. 상법상 회사에는 주식회사 합자 한 명, 유한회사 유한 책임회사가 있다고요. 반드시 주식회사 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주식회사라도 상관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출제됐어요. 기출문제에. 말장난 같지만. 그 다음에 2번은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업만이 아니라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만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법 14조 6가지는 경험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시험에는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됐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대표자는 공인회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그러나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또 연수교육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만 받기 때문에. 5번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가설건축물은 안 된다. 그러나 건축물 내장이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하다. 면적 제한은 없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95% 이상입니다. 출제될 확률. 법인의 등록 기준. 자, 그 다음에 6번 사무소 명칭 표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명칭 표시. 자, 1번의 경우에 개업공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개사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옥외광고물이 간판입니다. 간판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그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합니다.
그런데 입법의 불비인 것 같은데 표시 광고,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할 때는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법인의 대표자를 표시해야 됩니다. 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 성명을 표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표시 광고 할 때에는 임대문의 이런 거 광고할 때에는 2번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밑줄 치시고요. 법 이름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입니다. 가태료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법 이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한다 하면 X입니다. 6번에 4번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발품부동산, 부동산 카페, 즉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명함이나 간판 같은데. 그러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개업공개사 또는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개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입된 것들은 개인에게도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 최근에 도입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업무정지였는데 2014년부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연수교육도 2014년도에 도입되는데 역시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개인에게 부과하는 거 500만 원.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4개가 있어요.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요구한 자, 조장한 자, 방조한 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안 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하면 취득 가격의 100분 5 범위 내에서 과태료죠. 6번에 답 5번입니다. 7번 결격사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개업공개사의 결격 등의 결격사유 최근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제됐습니다. 법 10조 결격사유는 따라서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결격사유에 대해서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될 것입니다. 자, 1번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인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죠? 그러나 포상금 받는 거는 선고유예, 기소유예, 뭐 전부 포상금 지급은 돼요. 포상금은. 근데 결격사유는 집행유예만 결격사유입니다. 1번은 맞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 후 다시 개업공개사가 될 수 있으나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추후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다 했는데 등이 예, 보조원은 될 수 있죠.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면 등이 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등 중에서 보조원은 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러나 개업공개사가 미성년자를 보조원으로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는 보조원에 해당한다. 이거 인터넷에 질문을 3번 굉장히 많이 하던데 시험에 직접 이렇게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3번처럼 너무 심려치 마시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즉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관계사 업무상 행위는 그럼 만약에 미성년자를 몰래 고용해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그게 소속관 중개보조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개업관계사의 행위로 보지 않잖아요. 그럼 책임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하면 안 되는데 고용했다면 보조원에 해당된다고요. 보조원의 용어정의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고 돼 있지 중개보조원은 보조원이 아니라는 용어정의는 없잖아요. 물론 고용해도 되냐 안 되냐 물으면 안 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미성년자가 유흥업소에 취직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몰래 취직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취직해 가서 사고 치면 사장이 책임 안 져도 되냐? 책임져야 된다고요. 이 문제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미성년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해도 되냐 안 되냐 물으면 안 됩니다. 근데 몰래 고용해가지고 일 시켰으면 사고 나면 책임은 사장이 져야 된다 이 뜻이라고요. 4번 피성년 후견인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도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받기 전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되고 미성년자는 나이를 먹어야 되고요.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5번 법제 10조 결격 사유는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 관청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다만 예외는 있어요. 사실 미성년자는 아예 등록도 안 되죠. 처음부터 등록도 안 된 사람을 등록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시험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 우리 암기 프린트에 5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5개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험 안 나온 거 자꾸 말하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아는 것만 알았는데 헷갈려 가지고 틀린 거 이런 걸 중점적으로 봐야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봤던 거 생소한 거 처음 보는 건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7번에 답 2번이고요. 8번 바르지 못한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정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등록 처분 통지가 7일 이내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처분은 14일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에 등록증 교부는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소위 중개인은 정보망에 가입하면 전국적으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X입니다. 정보망에 가입하고 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에 하나여 그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2번은 이건 시험에 9번은 좀 잘 안 나옵니다. 즉 중개인 관련된 거 부칙 법 7638호 부칙 이 말 들어가는 건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요. 부칙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소위 중개인이 공동으로 사용해도 업무지역 제한은 여전히 받습니다. 특별시 광역시도 안에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3번이 답입니다. 중개법인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영위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안 된다는 말은 없지만 주택공급규칙 제50조에 의해서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그건 시험에 아직까지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것만 가능합니다. 3번이 맞습니다. 4번은 지역농협은 일반 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 업무는 못하고요. 조합원을 대상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만 할 수 있습니다. 특수법인은 일반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법 7600 부칙 제 7638호 부칙 제6조 2항 개업공개사는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를 영위할 수 없다 했는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가능하죠. 중개인은 안 되고 법인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9번에는 1번, 2번, 4번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특수법인에 관련된 것도 잘 안 나오고 중개인과 관련된 건 잘 안 나오고요. 3번, 5번은 중요하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 올바르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고용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따라서 고용인의 고의과실 등 기책사유 없이 발생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X죠. 손해배상하려면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또는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또는 개업공개사가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세 개 중에 하나가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안 합니다. 개업공개사 잘못도 없고 그렇다고 직원 잘못이 있다는 말도 없잖아요. 장소 제공했다는 말도 없죠. 그런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건 매수 신청들이 예규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매수 신청들이 보수인데 답은 1번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감정가의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죠. 순서가 반대로 됐죠. 그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우리 암기 프린터 수수료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52번에 보면 있습니다. 52번에 동그라미 13번에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11번에 답 1번입니다. 12번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 개업공개사의 금지 행위인데 법 10 금지 행위라고 돼 있는데 법 33조는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입니다. 근데 이게 12번이 올해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 문제예요. 이게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말 빠졌다고 이걸 틀렸다고는 하면 안 되겠죠. 올해 감평 기출 문제라고요. 4월 달에 본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에 공인중개사법 문제가 항상 두 문제 이상 나와요. 두세 문제.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금지 행위가 아니고 할 수 있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면.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감평 문제가. 근데 우리는 쉬운데 이게 감평사들 공부하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다 틀려요. 왜?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나오면은 먼저 깜짝 놀래죠.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아예 포기하더라고요. 감평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거는 그냥 찍어요. 우리는 쉽게 맞출 수 있죠. 1번입니다. 이 금지 행위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고 했죠. 암기 프린터 11번에 매무, 수거, 관직, 상투 금지 행위 이건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반드시. 자,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2018년 5월 16일을 2019년으로 좀 고쳐주세요. 2019년 문제에 2019년으로 좀 고쳐주십시오. 2019년으로 고쳐야 된다. 자, 그러면 문제 이게 뭐냐면 사무소 이전 요거는 제가 기출문제가 아니고 제가 사례 중심으로 제가 만든 건데요. 1번에 보니까 갑은 2019년 5월 28일 A군에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죠. A에서 B로 옮겼으니까 B군 군수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관할구역 안에 옮겼을 때에는 원칙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죠. 그 이건 지금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기 때문에 교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교부입니다. 재교부. 아, 예, 재교부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되죠. 최근 1년입니다. 최근 1년. 그 사무소 이전을 하는 날로부터 최근 1년이기 때문에 2018년 2월 27일 날 과태료 받은 거는 1년이 넘었잖아요. 2019년 5월 16일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송부하지 않습니다. 4번 갑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배상 행정상 제재는
이전 후 등록 간청이 합니다. 옮기기 전에 적발되어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옮겨버렸으면 이전 후 등록 간청이 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했는데 이거는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최근 1년이니까 맨 먼저 위반한 거는 빼야 되죠. 최근 1년이니까 최근 1년이라고 하면 맨 마지막 위반한 걸 기준으로 최근 1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요거는 기출 문제가 아니고 제가 사례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아, 24번이 아니고 1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등록 중 교부받은 후부터가 아니라 등록 후 업무개시 전입니다. 등록 후 업무개시 전. 사실상 등록 중 교부 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 이거 인장 등록이. 이네요. 인장 등록. 인장 등록은 언제 해요?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해도 되죠. 업무 개시 전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등록증 받기 전 업무 개시 전인지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등록증 교부받은 후 이 말이.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위반하면 2번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 정지 사유고요. 3번은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경우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인장.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이다. 법인 대표자 인장이 아니고요. 예, 3번이 맞습니다. 7일 이내 변경 등록입니다. 5번은 모든 고용인, 즉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죠. 고용인이라고 하면 중개보조원도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5번. 허가받아야 되는 경우는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2번 압류부동산 공매, 3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4번 공유재산 일반 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용되는 경우 등은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6번도 올해 감정평가사 4월 달에 기출문제입니다. 부동산학 원론 기출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공동중개는 여러 명의 개업공개사가 협동하여 공동으로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1번 순가중개계약은 5번에 설명이 있네요. 거래가격을 정하여 개업공개사에게 제시하고 이를 초과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액을 개업공개사가 보수로 획득하는 방법이 순가중개계약이죠. 1번의 순가중개계약. 입금가 10억,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다. 이게 순가중개계약이라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 독점중개는 2번에 설명이 있네요. 누가 거래를 승사시켰는지 상관없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게 독점중개입니다. 3번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는 2번이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신이 거래를 승사시키지 않았을 경우는 보수를 받을 수 없죠. 전속은. 그 다음에 5번 일반중개계약은 뭡니까? 여러 군데 내놔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 승사시킨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 지급하면 되는 형태이죠. 이게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에는 올해 출제됐는데요. 공개사법 시험에는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5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16번에 5번이 정답이 아 5번이 아니고 16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7번까지 하고 전자계약 시스템. 오늘 문제 하나 안 받았나요?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따로 받은 건 없어요? 해드리겠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 답은 1번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전자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본인만 가능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 유출 우려가 없습니다. 3번에 종이계약보다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직거래는 안 되고 반드시 개업공개사를 통해서만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해도
전자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따로 동주민센터에 받으러 갈 필요 없고 부동산거래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고 해제신고서 따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시스템상 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